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시대 조재성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훌륭한 관리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못지않은 부사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 동헌. 부임하는 사또에 따라 울산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동헌에 오니까 제가 막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처럼 네. 이 조선시대 온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뒤에 보니까 사또님도 계시고 사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요?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우리 이제 울산 부사님 한 분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뭐 그분을 소개하고자 이 동헌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뭐 그래서 오늘 그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부사님은 여기서 어떤 일을 보시는 건가요? 뭐 오늘날 그 시정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행정도 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법 사법이 있잖아요. 네. 재판 같은 것도 했고 여기서 했어요. 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정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군정 군관계 이런 것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산업관계 이런 것도 다루고 네. 또 중요한 건 조세. 네. 지금 세무사 따로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옛날에 그 부산은 그 조세에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수리라든지 건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학교를 또 흥하게 했다. 뭐 학교를 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풍을, 이 덕풍을 조성한다.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사회 윤리를 바로 잡는다. 그래 이게 이제 그 수령칠사라 그래요. 수령칠사. 모든 권한을 틀어준 수령. 청렴한 수령이 오면 그 고을의 축복인데요. 울산에도 그런 수령이 왔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부사님은 어떤 부사님이세요? 그 이제 이충익 부사입니다. 이충익 부사.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1858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1860년에 떠났습니다. 네. 그 정확한 2년도 안 돼요. 한 1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오늘 우리 찾아보기 위해서 그 온 거죠. 아, 그럼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한번 가봅시다. 저를 따라가시면 또 알 네? 수가 있죠. 익충익 부사는 울산에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선정비를 세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바로 선정비인가요? 예, 예, 예. 어디 선정비 적혀져 있죠? 아, 요 이제 부사, 부사 20 충익, 네. 청덕, 네. 청덕 선정비라 이래 이제 이렇게 설명도 있고, 이 머리가 좋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선생님, 좀 제가 보니까 예. 저기는 또 군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예, 예. 여기는 또 부사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명칭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는 울산군이었거든요, 울산군. 아, 네. 임진왜란은 울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한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어병들이 공을 많이 시작해가지고, 어병들이 네. 많이 그 많이 죽고 이래 외적을 먹는데 힘썼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울산군이 성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네. 그 울산군, 네. 군에서 이제 도부, 울산도부로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갔죠. 아, 울산군이 울산도호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군보다 더 큰 고을, 이름이 도호부입니다. 나라의 공을 세우면 이렇게 지역 명칭도 승격시켜줬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현령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왜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른가요? 그게 이제 조선의 그 지방행정체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밑에가 현감이거든요. 현감. 네. 현감이 종육품. 네. 그다음에 종오품이 현령입니다. 현령이 높아요. 현감보다. 네. 뭐 현자가 더 조금 높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게 이제 말하자면 종사품 군수. 군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삼품 도부사인데 이거는 이제 소도부사입니다. 소도부사. 네.
그런데 정상품 부사가 있어요. 도부사가 있어요. 이거는 네. 대도부사. 요거는 당상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중에 큰 것은 동네부라든지 이런 건 밀양부 크잖아요. 큰 네. 데는 대도부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상품, 당상관이 이제 높은 사람이 가고, 대도부사와 같은 게 이제 목사라고 있어요, 목사. 그 정상품입니다, 정상품.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중간에 아주 이제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지역이라든지 좀 중요한 지역은 뭐 상주목이라든지 제주목 있는 목사가 가거든요. 네. 좀 높아요. 그런데 대도부사와 직급이 같아요. 그 다음에 고위의 종이 2품이 이제 관찰사, 오늘의 도지사인 감사. 그분이 종이 2품입니다, 2품. 그 한성 부윤 같은 것도 종이 품이거든. 네. 서울특별시장. 아, 네. 예, 도지사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직급이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체제가 아주 이제 그런 정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 몇 급이다. 몇 급 몇 품이다. 품관을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1858년 밀란이 극심하던 철종 시절 울산 부사도 발령받아 왔는데요. 익충익 부사는 정말 재능 있고 청렴한 수령이었습니다. 익충익 부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이분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18개월 근무하면서 네. 뭐 아주 일을 많이 해가지고 10가지 정도의 네.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내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나도 뭐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업적인데. 그러니까 첫째 잠 읽어볼게요. 1. 한암미로 14,400량을 수입을 얻었다. 네. 수십억 원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백목전에 나눠서 시식을 했다. 이 큰 돈을 수십억 돈을 갖다 이래 말하자면 시장의 그 포목점에 쭉 나눠가지고 장소권 나눠가 이익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럼 무민념 객사중창이라 밀림이라는 게 이래 일반 백성이 돈을 거두는 걸 밀림이라 그래요. 네. 돈을 안 거두고 세금을 안 거두고 객사를 중창을 했다. 지금 객사 짓고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문을 복원하고 기문 상향문을 짓고 현판 글씨를 썼다. 진주 전주에서는 탐관오리들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두루마리에 적어야 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익충익 부사. 울산 백성에겐 그의 존재가 축복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익충익 부사님이 새로 그 지으셨다는 가항로인가요? 예, 가항로가 바로 이성 누가 이게 네. 이제 고강로라고 그러는데 네. 외산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가항로라고 이래. 와. 가항로. 아, 저기 적혀져 있네요. 예, 예, 저게 뭔 뜻이냐면 네. 학을 탄다 이 말이에요. 이 가라는 게 탈가짜거든. 네. 간다. 학을 타고 이래 신선히 학을 타고 내려오는 곳이다. 와, 여기가 바로. 예, 그게 이제 울산하고 관련돼요. 울산이 그 개변천신설화라고 있어요. 개변천신. 네. 그 천신이 그 이제 울산에 그 학을 타고 날아와서 울산 고을을 만들었다. 그걸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성이라고 하죠. 학성. 네, 학성. 야, 그래 울산이 학하고 관련이 되고 옛날에 학이 막 태화강에 팍 깔렸어요. 겨울만 되면 학이 날아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 학성이지. 그래 그걸 보고 가학이다. 울산 고을은 가학도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익충익 부사의 흔적을 가학로 현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기상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로가 보면 위에 북이 있잖아요. 북. 네, 북도 있죠. 북과 뿔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로는 그러니까 북을 고각이라는 게 이제 북을 치거든. 네. 그다음에 각은 부는 불, 빠빠라빠빠라 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화각이라고 그러잖아. 그 비상시에 울리는 거지 이래. 그럼 막 고울문에다 북을 치고 하면 뭐 일 났는 것 같다 모인다 말. 그럼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동원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 이게 참 멋지게 이래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무너졌어요. 1800한 50년경에 무너져가지고 막 확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완전히 막 기아만 있고 이래 있을 때 그 네. 사람들 기아 재놓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안타깝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할까 이러면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이충익 부사 와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래 이걸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아는 옛날 기아를 올리고 쫙 올려가지고 그래 얼굴에 체면이 있었다. 그 기록이 그래요. 네. 울산구에 체면이 있었다. 탐관오리들의 가렴축으로 밀란이 난무했던 시절. 익충익 부사는 백성들에게 돈 한 푼 걷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무척 궁금해집니다.
와, 아니 가학률을 다시 지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제 하남미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금을 벌었어요. 하남미요? 그게 뭐죠? 하남미는 상남미의 반대입니다. 그 하남미라는 건 부산으로 보내는 살, 동네부로 보내는 살이 하남미고 한양으로 보내면 상남미라고 그 달리 대동미라 그래, 대동미. 쌀로 내는 세금을 대동미라고 하는데요. 서울 조정으로 보내면 상남미, 즉 위로 받치는 쌀이라 상납이라 했고요. 부산으로 보내 대마도 외인들에게 보내면 하남미, 아래로 보내 베푼다고 불렀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상납과 하납의 뜻. 예, 울산은 대동미를 부산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부산 동네 그러니까 동네 양산 기장 울산은 이제 그 이제 16,000석을 그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왜냐면 이 산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대마도로 거쳐가지고 일본 가는데 이 네 고을에 그 대동미를 합쳐가지고 이제 그래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의무적으로 내는 것도 있고 돈을 받고 보내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김년에 돈을 번 13,400냥을 벌었다는 거죠. 이 수십억 돈을 버는데 이분이 이제 하남이 16,000석을 이제 석당 보통 이렇게 가격이 7나이 10냥입니다. 한 석에 살 한 석에 통산 가격인데 그리고 요 네 고을에 이제 매년 이래 부산에다 보내는데 1858년에 대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울산 이제 하남이 4,350석 중에 3,010석을 보내고 1,340석 후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이순익 부사 결단을 내려가지고 안 된다 못 준다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버텨가 막 사오 그랬어요. 막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후불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부에서 급하니까 13냥을 나중에 주겠다. 13냥을 고액을 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다음에 풍년이 돼서 3냥이 됐어. 그 석당 10냥을 버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10냥을 이제 그 10냥 가지고 이게 13,400냥이 되는 거지. 네. 1340석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된 겁니다. 그 사료를 가지고 이제 그 번 만냥 이상 돈으로 가지고 차 공사를 다 했다는 거지. 소위 말해서 하남미 곡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인데요. 요즘 말로 선물 거래를 한 투자의 귀재가 이충익 부사였습니다. 대단하시지 않나요? 이충익 부사님 같은 분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겠죠? 아, 그 당연하지요. 그분은 한마디로 파이를 크겠다. 그러니까 뭐 뜯는 거 이래 세금보다도 자기가 돈을 벌어와서 전체 이제 파이를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잘 살겠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주목할 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향토사학자 이양우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충익 부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지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말 울산 동원에 오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